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네, 이제 버프된 시너지 남은 거 초코병이랑 군단 남았습니다. 자, 우선 초코병이랑 군단을 위해서 BF 스타트를 했어요. 연운? 연운이면은 카르마랑 주문술사도 각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페어하면서 초코병인 우디를 잡아주고요, 군단까지 잡아놓을게요. 자, 일단 리븐도 나왔고 자이라도 나왔습니다. 지금 양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트록스 2성 붙었고, 자,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을 보고 결정할 확률이 큽니다. 자, 블루 쪽이 나온다면 자이라를 절대 팔면 안 되는 거고요. 뭐 장갑, 곡궁, BF 이런 공템이 나온다면 군단이나 초코병 쪽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또 돈이 나왔네요. 창고를 다 팔면 이자를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00각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플레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그라가스 투입해주면서 군단 시너지의 빛의 인도자 이렇게 받아줄게요. 자, 이것도 보시면 지금 빌드업이 아트록스 2성이 붙으면서 그냥 리븐 쪽으로 가도 되잖아요, 군단 쪽으로. 자, 그래서 원래 자이라, 올라프, 오디르 이런 거 팔면서 10원 이자를 챙기는 게 좋은데 아직 모릅니다. 자, 2-2 때 아이템 나오는 거 보고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브랜드를 무조건 잡아놔야 돼요. 아, 이자가 좀 아쉽긴 합니다. 2원이나 더 챙길 수 있었는데 각이 완전 반반 나와가지고 그렇게 챙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바루스 팔고 클레드 사놓을게요. 완전 별로죠? 자, 이러면 일단 피바라기나 루나네 허리케인 각을 위해서 망토를 잡아놓긴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 브랜드 두 마리 나온 것도 충분히 각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피바라기를 먼저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자를 챙기려면 자이라 우디르만 파시면 됩니다. 자이라는 덱을 결정하는데 핵심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덱을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뭐 리븐, 브랜드처럼 이런 핵심 유닛들, 그런 유닛들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것도 좋네요. 자, 이거는 그냥 브랜드를 포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2연패를 했고 필드 자체가 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공템을 챙겨올 수가 있습니다. 3연패를 통해서 아이템을 챙겨올 수 있으니까 굳이 브랜드 덱을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연운 같은 아이템은 그렇게 인기 있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연승하면서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BF나 곡궁 같은 거는 연승하면서 먹긴 힘들죠. 이것도 졌죠. 이러면 3연패니까 1순위 혹은 2순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2순위네요. 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순위가 몇 등인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곡궁을 가지고 올게요. 자, 군단은 결국에 K를 뽑아야지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K템을 만들면서 가는 게 아니라 우선 리븐이나 뭐 칼리스타 이런 유닛들한테 공템을 주면서 가다가 그 힘을 이용해서 K일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자, 일단 5연패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3 빛의 인도자니까 그라가스 빼고 라칸 들어가면서 재생술사 받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연패 중일 때는 굳이 세게 갈 필요가 없다.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자, K의 근본 아이템은 수호천사, 뭐 혹은 주검, 구인수, 피읍템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근데 K템을 생각하면서 가면은 절대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템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 특히 이 군단덱은 어차피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굳이 K일한테 구인수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존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린 적 있었는데 K일덱 같은 경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처럼 아트록스 칼리스타가 잘 나왔을 때는 4군단, 6군단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뭐 기사나 구원받은 자가 잘 나오면 2군단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 기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아이템은 이제 센 타이밍을 잡을 때부터 소모를 하면 되고요. 자, 조끼 하나 나왔고요. 자, 돈 굉장히 많이 모았죠. 진짜 좋은 상황입니다. 이 스테이지 다 졌다고 진짜 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렐리아. 자, 지금 4 빛의 인도자를 위해서 제가 카직스까지 잡아놨는데 군단이 먼저 나왔으면 군단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줄게요. 다시 한번, K일 덱은 절대 K일 아이템을 생각하면서 가면 안 된다. 무조건 K를 뽑으려면 피관리가 잘 돼야 되니까 아이템에 맞는 유닛한테 바로바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호천사의 루나네 허리케인 리븐한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븐이 겹치네요. 자, 상대방은 6렙 10원, 저는 6렙 50원이에요. 칼레이스타 이를랴 나왔고요. 자, 바로 6렙을 찍습니다. 넣을 게 없을 때는 분단 시너지를 받고 있는 이렐리아를 한 마리 더 집어넣는다.
야, 그리고 4군단을 갈지 6군단을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6군단이 먼저 나오면 6군단을 가는 거고, 6군단이 나오기 전에 뭐 아이번, 렐 이런 유닛들 있잖아요. 밸류가 높으면서 좋은 유닛들, 그런 유닛들이 먼저 나온다면 4군단에 그런 유닛들을 섞는 거예요. 모든 건 그렇게 주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잘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벌써 6군단이 나왔습니다. 자, 이럼 이렐리아 한 마리 빼주면서 소라카, 빛체인도자 잠시 빼주면서 바로 6군단 들어가는 게더 세겠죠? 이런 경우가 바로 6군단의 각이에요. 군단이 먼저 나올 때. 자, 군단이 먼저 안 나올 때 경우도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럼 연우는 이용해서 바로 정의의 손길을 만들고 리븐이나 드레이븐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리븐한테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먼저 리븐한테 줘야 될것 같아요. 자, 군단이 이번에 버프를 먹었습니다. 공속 증가가 됐습니다. 공속 증가. 장갑이 없네요? 장갑이 없으면 뭘 먹는다? 군단은 줄 유닛이 진짜 많습니다. 공템만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BF랑 곡궁이 많으면 좋습니다. 자, 이거 7레벨까지 바로 찍을게요. 7레벨 찍고 빛의 인도자 넣어주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군단 덱은, 군단은 버프를 먹었는데, 리븐, 야스오, 삼성이 너프를 먹었어요. 자, 그 말은 뭐다? 리븐, 야스오, 삼성을 찍을 필요가 없다. 그냥 이성을 통해서 빌드업을 한 다음에, 얼른 K를 찾아라. 자, 그런 의도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엇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아이템을 보시면, 어차피 군단한테 피바라기, 피읍이 있기 때문에, 피바라기가 큰 의미가 없고요. 뭐 그렇다고 다른 아이템을 주기에도 애매하네요. 왜냐면 탱커가 딱히 없기 때문에 구원도 별로 의미가 없고 거인의 맹세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피바라기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피바 루난 가엔 나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군단에다가 그래도 피바라기 들어가면 피읍이 배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피바라기도 나쁜 템은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은 녹턴 이성, 녹턴 이성 제가 볼때 이긴 것 같습니다. 이거 야, 이러면은 지금 6연패 한 다음에 4연승을 했기 때문에 돈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좋은 상황이죠? 자, 소라카 2성인데 일단 붙이겠습니다. 소라카 2성 붙이고, 8레벨 단계에서 지금 당장 들어갈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번이나 라칸 같은 거 투입해 주면서 재생술사 받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라카 자리에 니달리, 그리고 리신 같은 게 들어가면서 어둠의 인도자 척포병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라카 2성 붙었으니까 굳이 니달리 리신 쓰면서 척포병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드레이븐 페어. 드레이븐이 먼저 2성이 붙으면 리븐템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너지는 항상 핵심 유닛에 관련된 시너지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굳이 척포병을 억지로 챙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좋네요? 싸움꾼 재생술사? 일단 아이템을 지금 부인수를 굳이 만들 필요 없고요. 지팡이가 또 나오면 좀 어렵잖아요. 이건 당장 센 거. 장갑을 선택하면서 정의의 손길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로 8레벨 찍을게요. 테일도 빨리 찾을 겸 지금 아이템을 주네리 2성을 붙이는 게 좋아요. 리븐 2성. 일단 드레이븐이 붙기 전에 리븐이 먼저 붙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붙여야 됩니다. 가렌. 빛의 인도자 쪽을 가렌을 쓰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러면 소라카 자리가 빕니다. 그럼 소라카 자리를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기사? 쓰리시 들어가면 망가까지 받는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군단 덱. 케일이 핵심이다 보니까 제가 8레벨 빨리 찍었죠. 만약에 리븐 같은 게 자연스럽게 2성이 붙어 있었으면은 9레벨까지도 바로 갈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돈 그냥 계속 받아치겠습니다. 쓰레쉬 나왔네요. 자, 이러면 쓰레쉬 투입해 주면서 기사의 망각 받아주고요. 드레이븐한테 그냥 아이템을 다 주겠습니다. 정손 루난. 이게 군단 덱의 장점이죠. 공템만 나와도 진짜 해결이 가능하다. 리븐, 야스오, 드레이븐, 케일 전부 다줄 수가 있습니다. 하하,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케일 나올 때까지 무조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군단덱을 가실 때 케일이 나올 때까지 못 버텼습니다. 그만큼 약해서 군단덱을 안 했던 겁니다. 이거 그럼 아이템 뭐 갖고 오는 게 좋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BF나 곡궁 가지고 오시면 돼요. BF로 갈게요. 오케이, 드레이븐까지 2성. 자, 이제 아이템을 준 애들 보시면은 전부 다 2성이 붙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 항상 8렙 단계에서는 아이템 준에 2성 붙으면은 제가 9렙 갈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조합도 맞춰져 있죠. 더 이상 리롤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조합 좋은데 깔끔한데요?
육군단에 지금 가렌이 빨리 나오니까 2기사 2만가. 그러니까 조합은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좀 방법이 많은데 지금 잭스가 나왔잖아요. 잭스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볼리베어 군단 2개 내리면서 볼리베어 아이번 쓸 수도 있어요. 이거 이기네요 이거를. 와 2성인데 13,000 딜라 말도 안됩니다 이거 지금. 자 그니까 아까 전에 가렌이 늦게 나왔으면 소라카를 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번이랑 볼리베어 들어가면 재생에 탱커 라인까지 구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가렌이 먼저 나온 상태니까 육군단은 2기사를 쓰고 있는 거고요. 드레이븐을 쓰는 사람이 없죠. 드레이븐 립은 팔면서 30원 이자를 봐도 되는데 드레이븐을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삼성각을 봐도 됩니다. 그 이자 포기. 야 근데 카르마, 카르마 진짜 세진 거 느껴지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야, 이걸 줘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잭스, 잭스에 관해서도 또 설명을 안 드렸네요. 잭스는 아트록스 뭐 칼리스타 같은 걸 빼면서 잭스 비에고 이렇게 써주시면 척코병의 망각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BF 나왔네요. 이러면 주검. 일단 아이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단은 갈 길이 많아요. 어떤 덱을 하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는 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제야 밸런스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언밸런스까지는 아니고 군단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평균 조금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템 구원받은 자 망각 기병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케일이 먼저 나온 상황이었다면은 구원받은 자를 먹으면서 3구원받은 자 아트록스 케일 구원받은 자 이렇게 먹었어도 되는데 항상 미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케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케일을 먹으면 안 돼요. 기병대 없고 망각 먹는다고 해서 사망각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얼심이에요. 이릴리아 이성 얼심 가렌 줄게요. 잭스가 좀 잘 나오고 있긴 한데 잭스는 이제 늦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리븐이 1성이면서 비에고가 있었다 그럼 바로 잭스랑 비에고를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센 타이밍 한번 잡고 나니까 지금 돈이 또 굉장히 많이 모였죠? 자, 여기서 9레벨을 갈지 아니면 8렙 때 드레이븐 삼성을 찍을지는 자연스럽게 드레이븐이 나오는 양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자, 딩거 이성. 딩거가 힘이 좀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딩거가 또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효진이 있으면서 딩거가 잘 나온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와, 이래도 제가 지금 겨우 이기잖아요. 지나? 오 이거 아크시안 또 약간 너프 먹은 게 큽니다. 아크시안 너프 먹은 거 없었으면 제가 졌어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아이템이 제가 먹을 만한 아이템이 루난, 지크의 전령, 피바라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미래를 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크의 전령이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뭐 피바라기도 나쁘진 않아요. 자 드레이브 나왔고 자, 피바라기도 결국에 어차피 칼리스타 같은 거한테 줬다가 나중에 케일이 나오면 바꿔주면 돼요. 자 그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뭐 어떤 덱이 너프를 먹고 어떤 덱은 버프를 먹었다 그럼 버프를 먹으면 무조건 그 덱을 한다 너프를 먹으면 그 덱을 안 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 덱이 워낙 사기였기 때문에 너프를 먹은 거고 워낙 꾸졌기 때문에 버프를 먹은 겁니다. 그냥 이번 패치를 통해서 밸런스가 조금 맞아졌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세네요. 오히려 좋죠.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케일 나왔고요. 자 이러면 칼리스타 교체해주면서 피바라기 인피까지. 자 리븐 삼성은 너프를 많이 먹어서 삼성을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리븐한테 있는 아이템을 케일한테 넘겨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졌다. 자 이거는 배치가 케일이 몰린 게 좀 큽니다. 자 이러면은 리븐 아이템을 케일한테 넘겨주는 게 더 셌을 거다. 드레이븐 6마리? 자 이러면 9레벨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승을 전부 다 하면서 계속 이기고 있었으면은 9레벨 가고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피가 28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턴 맞으면 죽습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8렙 단계에서 쇼부를 보는 거예요. 8렙에서 드레이븐 삼성과 케일 2성을 같이 찾는다. 근데 여기서 어부지로 9레벨 가버리면 케일 2성 못 붙입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자, 정손도 나쁘지 않고요. 비에고 일단 잡습니다. 리븐. 자, 이건 리븐 삼성을 찍기보다는 리븐한테 있는 수호천사를 넘겨줄게요. 네,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비에고. 자, 후반에는 이 기사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리븐 그냥 찍을 걸 그랬나? 자, 그래서 이건 쓰레시랑 비에고를 바꾸고요. 자, 리븐도 그냥 같이 노려볼게요. 드레이븐 두 마리. 야, 케일 보자, 케일. 케일 딜 진짜 장난 없습니다. 아, 드레이븐 이성보다 더 센데? 자, 좋은데요? 진짜? 와, 세다. 진짜 세다. 근데 드레이븐이 딜 더 많이 나오긴 했네요. 자, 돈 다 써보겠습니다. 케일. 자, 겹친 사람 없고, 견제도 없고요. 드레이븐 한 마리 돈 다 써볼게요. 자, 케일 좋습니다. 케일. 자, 이 정도 돈 썼으면은 나올 만도 했던 거죠. 물론 안 나오는 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케일 이성이 아니어도 어차피 순위방원 한 거기 때문에 뭐 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케일은 제가 볼 때 뭐 1성이랑 2성이 그렇게 뭐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당연히 2성이 더 좋은 건 맞지만 아이템이 잘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리븐 한 마리 남았고요. 자, 이건 케일 포기하고. 좋아요. 리븐 붙였습니다. 자, 그래도 리븐 3성이 아무리 너프를 먹었어도 그래도 괜찮겠죠? 자, 이러면 가렌자를 비는 것 같긴 해요. 굳이 후반에도 2비층 인도자도 의미는 없긴 합니다. 가렌 자리에 차라리 구원받은 자를 집어넣는다? 그것도 좋아 보여요. 자, 케일이 승천을 안 해도 이렇게 셉니다. 자, 그냥 혼자서 잭스를 잡았어요. 평타 몇 번에? 자, 무조건 워무그. 자, 첫 고병 구원받은 자 그거 진짜 신경 쓰지 마세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시너지가 한 개씩 부족하잖아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드레이븐 삼성이 안 찍혀도 제가 볼 때 1등 할 것 같아요. 자, 럭스가 나왔는데 지금 럭스를 투입을 할지 말지 약간 고민되는데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뭐 2비체 인도자를 받거나 3 구원반자를 받거나 뭐 차이는 없어 보이고, 차이가 없다면은 차라리 가렌 같은 밸류가 높은 유닛 차라리 낫겠죠. 근데 카르마도 이제 보시면 그냥 계속 상위권이에요. 이거 지네요? 싸움꾼 재생술사. 야, 저거 뭔데 이렇게 셉니까? 드레이븐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 지금 드레이븐 찍으면은 그냥 무조건 이길 것 같거든요. 자, 드레이븐 그냥 찍겠습니다. 야, 근데 상대방 진짜 밸류가 낮고 7레벨인데 제가 진 게 웃깁니다. 자, 이러면 드레이븐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뭐 1등이 확정이 난 것 같긴 해요. 자, 누누 터졌고 아까 누누가 문제였는데 누누를 잡아버렸으니까 안 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군단 덱을 해봤는데 확실히 좋아진 거 느껴집니다. 자, 절대 후반 조합만 보시고 6군단 뭐 가렌 비에고 덱 이렇게 생각하시면 게임 못 이깁니다. 자, 중간에 왜 6군단이 됐는지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